더 필요한 거 있나? 딱히 생각나는 거 없죠, 그쵸? 이제 다 한 거 같은데? 자, 미니 스피드런 이제 배포를 할 거거든요? 데모 버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요거 맵 3개 플레이할 수 있게 지금 배포를 할 건데, 나 이거 정말 중요하다. 자, 멍영어 사용으로 인한 버그 발생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거는 버그로 치지 않아. 본인이 맵을 고장 낸 거예요, 그거는. 데모 버전이고, 아, 요거 여기 이제 기본 설명 요런 게 있는데, 요거 클릭하면은 뭐 게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메시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엔드룸에 있는 엔드 수정을 때리면 드래곤이 한 방에 죽습니다. 요게 지금 바뀌었는데, 요렇게 요런 느낌의 엔드 수정이 있어요. 이렇게 드래곤을 때려 죽이진 못하고요, 요거 톡 건드리면은 바로 죽습니다. 요렇게 클리어하고 나서 돌아가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고.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지금 맵이 총 3개가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 룸 1, 룸 2 이렇게 박혀 있는 팻말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기록 이런 거 볼 수 있거든요. 내 기록이랑 몇 초를 해야 몇 성을 달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클리어하면은 뿅뿅뿅 하면서 뜹니다, 저게. 그 기록이 이제 고스란히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겁니다. 특이사항은 뭐지? 특이사항 이제 딱 보면 알아. 룸 1에는 진짜 그냥 야생하는 방이고, 룸 2는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눌러 블럭을 바꿀 수 있음, 지옥문에 불을 붙여 월드를 변경할 수 있음, 뭐 이런 특이사항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록을 세워놓고 나중에 업데이트 되면은 이 기록이 삭제될 텐데, 그때 여기서 저장하기로, 세이브로 저장을 하면 됩니다. 세이브 하지 마라. 명령어 사용으로 인한 버그 발생에 본인에게 책임이 있어. 이제 배포하면 되나? 엔더진주 얘기 나왔습니다. 엔더진주 얘기 나왔어요. 좋습니다. 엔더진주. 아, 이것도 내가 보여드려야지. 엔더진주에 대한 고민을 아주 깊게 했었죠. 이렇게 엔더진주를 받고 엔더진주를 던지면은 안 던져집니다. 아예 던져지지 않습니다. 엔더진주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아하하, 막은 못 던지게 막아놨지. 하하. 이 게임 쓰레기 게임이야 이 게임. 상자부터, 아 맞다, 1.19에는 상자부터가 또 추가가 됐구나. 버튼은 소환할 수 없으니 괜히 제작하지 마세요. 진짜 마법의 버튼 저거 막을 수가 없어. 마법의 버튼은, 아, 호그와트에서 버튼 이거 진짜, 이거 태양도 먹더니 벽은 그냥 뚫어요. 버튼이 신이다. 아주 깔끔하네. 없애버려. 만악의 근원이다 이 녀석은. 뭔가 지워야 할 거 뭐가 있지? 이거를 지워야 된다고요? 왜요? 이거 놔둘 거야. 아 싫어. 데모 버전 이거 놔둘 거야. 데모 버전, 데모 버전, 데모 버전, 데모 버전. 자, 여러분들 다운로드 잘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일단 데모판 맵 3개 있는 거 배포가 됐고, 다운로드해서 플레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버그 있으면은 제보를 해주시고 재밌게 플레이 하시길. 시절 리셋 돌아가기가 다 안 된다고?